뭔 논리야 저게? 따라가 네 잘못 아니여. 좋아, 넘기죠. 빰빰빰빰. 뭐야, 왜 부금도 없어? 도망치지 않아! 치키미야 군을 버릴 순 없어! 뭔가 무기가 될 만한 걸. 으아! 널 잡으러 오잖아. 애를 무기로 쓰는 거야! 안 되네. 에헤이. 아, 뭐가 있을까? 뭐야, 이거! 냄새나! 통바닥에 뭔가 들어있어? 나이프? 이거라면? 널 죽여버리겠어! 안 돼. 장비하자. 아니, 카메라밖에 없잖아. 최강 장비. 아, 뭐야? 그냥 가면 돼. 세이브는 안 돼. 이 녀석, 죽어, 괴물! 사라졌어. 있지? 정신 차려! 일어나라니까! 어. 어?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잠자는 척 했는데? 그 유령은? 내가 쫓아냈어! 이 나이프로 푹 하고! 에, 스바라시데스네. 정말로 놀랐어. 갑자기 그런 괴물이 튀어나오다니. 유령한테 나이프가 먹히는구나. 어? 그쪽이야? 뭔가 이건 뭐야? 에? 저건 뭐지? 에? 유키코 합격 축하해. 간호사가 되는 거 어릴 적부터 꿈이었으니까 훌륭한 딸을 둬서 엄마도 자랑스럽단다. 바보야. 나 쓰지라고 해. 잘 부탁해 유키코니. 합동방송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 모두 바빠 보여가지고. 유키코 언니 일 힘들어 보이네. 가끔씩은 숨 돌리기로 놀러가자. 요즘 피곤한 얼굴이구나.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똑같이 생겼네. 유키코 언니의 주사 아파! 굉장히 아파! 이제 뭐 야다! 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처음부터 잘한 녀석은 없어. 뭐 곤란할 때는 언제든지 오빠한테 상담해. 냉큼 병원 그만둬라. 이제 좀 일을 배우지 못하나? 학습 능력이 없는 애네. 저 간호사 걸렸어. 월급 도둑이래. 주사 싫어! 아픈 짓 하는 언니도 싫어! 저리 가! 어, 관이다. 이걸 봄으로써 뭐가 달라진단 거야? 뭐가 달라지는 걸까? 딴 데 가보자. 아, 요 스기 양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시골 인터넷이야? 비릴레이 서울로 와. 시골 인터넷 무시해. 어? 시골에 와서 어? 나 혼자 쓸 수 있어 이놈아. 어우, 빡치네. 잠겨있네. 아씨. 아. 어디로 가는 거야, 결국은? 여자애한테 한번 말 걸어볼까? 파이러츠님 11개 고맙습니다. 얘기해보자.
있잖아 있잖아. 이 병원 사람들은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어. 유은아 언니는 착실한 간호사였고 항상 웃는 얼굴로. 하지만 언니는 도나 선생님이랑 싸우고 죽어버렸어. 유키코 언니는 간호사였어. 느긋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주 혼났었지만 가족을 아끼는 다정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실수만 해서 마음이 망가져버렸어. 그래서 여자애를 죽여버렸대. 토다 선생님은 굉장히 성실한 의사. 환자를 구하려고 항상 열심히셨어. 토다 선생님은 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구해주고 싶다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죽였대. 있지, 이거 줄게. 선찰케. 어? 제가 방송 중에 과자를 먹으면요, 방송의 더빙보다는 과자의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아, 또 얘기 들어봐야 돼. 빨리 병을 고쳐서 우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여보, 집 잘 부탁해. 언제가 되면 내 병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여보, 나 분명 이제 미안해. 뭐야, 왜 이렇게 여자들만 많이 나와? 아파 아파 이제 싫어! 정말 괴로워! 여보! 살려줘! 뭐야, 똑같은 애인가? 어, 옆에 뭐야 이거? 부탁이야, 편해지고 싶어. 차라리 이제. 육촌님이 생일로 팬클럽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뭐야. 토다 말이야, 여기에 잠들다. 오, 육촌님이 두 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군, 같이 힘내자. 분명 금방 좋아질 거야. 아유, 육촌님이 또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토다 선생님, 유나 누나, 나 병에 지지 않게 힘낼 거야. 흠, 뭐 아무것도 없네. 요군, 앗, 정신 차려, 요군! 선생님 아파, 괴로워, 살려줘! 육촌님께서 6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료군은 죽게 해주는 게 더 낫다니 진심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네. 어, 료군 어째서 선생님 잘도 이 살인자! 안 돼! 살려줘! 살려줘! 종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522 5288. 야! 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나? 어? 저기로 가면 안 돼. 아까 막 푹 가고 맞아. 어? 이쪽도 아니야. 좋아. 별관 열쇠? 갑시다. 버퍼링 걸린다고요? 나갔다 와보시죠. 나가! 어. 어? 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터벅. 이 병원 넓네. 병원이었어? 저쪽은 병원이라기보단 집? 맞은편에도 있는 걸까? 뭐가? 유령! 글쎄다. 으아! 뒷... 라라라란, 오늘은 사쿠라이 생일 파티! 기대된다! 드래곤! 점장님! 재빨리 돌아오셨네요. 사쿠라 부르러 가신 거 아니었어요? 갔어! 갔는데 약속 장소에 이런 표지가!
어디 보자. 아빠에게 일 수고하세요. 가출합니다. 무슨 짓 한 거예요, 점장님? 아무 짓 안 했어! 그냥! 그냥?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몇 시간 전에 전화로 일이 바빠서 오늘 네 생일 축하 못 해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 틀림없이 그것 때문이죠. 예? 뭐가 에에요? 어쩔 거예요? 사쿠라 분명 지금쯤 질질 짜면서 새우깡 먹고 있을 거예요. 사쿠라가 울고 그런 건 싫어! 울 시간이 있으면 사쿠라 찾아요. 저도 도울 테니까. 고마워 도리군. 담리로 이런 이번 달 월급 올려줄게. 고맙지만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녀올게요. 한 시간 찾아도 안 보이면 학교랑 경찰에 연락해요. 사쿠라. 와, 생일 케이크. 피자. 뭐야, 고등어인가? 치킨. 뭐야 이거, 김밥이야? 피자. 뭐야 이건, 젤리인가? 꼬미 형 왜 줘? 야오. 아, 야옹아 안녕. 야오, 사쿠라라면 아까 폐병원 쪽으로 가는 걸 봤어. 아, 아까 얘기 듣고 있었구나. 별풍선 100개 선물도 나왔다고. 근데 폐병원? 평판 나빠서 피어내버린 그 하루아가오카 병원? 그래, 거기 불길한 예감이 들어. 빨리 사쿠라를 맞이하러 가줘. 야옹 야옹. 고마워 야옹아. 아, 전대 게이머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 담례는 네, 새우깡 먹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하루가오카 병원? 아니, 별관? 안체인가? 빨리 사쿠라 찾자. 네, 과자요. 새우깡 먹고 있어요. 아,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죄송해요. 영상을 잘 못 올리죠? 죄송해요. 벌 받았나 봐요. 응, 뭐가 있어? 뭐야? 본격적인가? 목이 없는 인형? 안을 조사하시겠습니까? 어디 보자. 멜로디님께서 한 개로 소프트 가입 고맙습니다. 귀신에 잠겨있네. 잠겨있네. 뭐야, 뭔 가스나 있네. 너 혼자야? 이런 데서 뭐하는 거야? 놀자. 에? 숨바꼭질. 아야메를 찾으면 미치 오빠의 승리. 좋은 거 줄게. 잠깐, 어떻게 내 이름을 못 찾으면 아야메의 승리. 그러면 미치 오빠는 계속 아야메의 친구야. 그럼 스타트. 사라졌어. 어라, 뭐가 떨어졌는데? 손이 고무고무인가? 뭐 저렇게 빨리 오도. 아무것도 없네요. 왠지 이쪽에 가서 숨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쵸? 끼웁시다. 와, 뭐야, 대두야? 열쇠? 그만 웃어, 임마. 아이, 뭐야, 그냥 찍었는데. 고실 열쇠. 세이브하고요. 쥐와 벌레의 시체가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요리. 먹어보자. 먹지 마.
하긴 얼추 없겠다. 갑자기 와가지고 어! 음식! 맛있겠다! 이러고 있어. 어? 이거 어디 쓸 수 있지 않을까? 국자를 손에 넣었다고? 국자를 손에 넣는 순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야 이년아! 배를 찢기 인형이 앉아있습니다. 인형은 아빠라고? 아야메 엄마? 엄마가 왜 저래?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아니야. 이쪽은? 잠겨있네. 위로 올라가. 아야메를 찾아야 되겠죠? 잠겨있네요. 나중에 갈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힘으로 닫혀있습니다. 뭔 소리야? 잠겨있어요. 이쪽은? 보물상자다. 아! 어쩌라고! 조안나 엔딩 언제예요? 묻지 마요. 안 할 거예요. 국자로 때려보셔요. 이쪽 가볼까? 오호. 없어 무기가. 룬을 언제 하냐고요? 묻지 마요. 안 할 거니까. 아! 설마 국자로 변기에. 뭐 하자는 거야? 에미야! 변기에 국을 끓여놨니? 아이고, 꺼냈네. 방열쇠가 왜 여기 있니, 이년아? 뭐야, 이게? 어? 뭐 하자는 거야? 어디 봅시다. 방열쇠가 2층이네요. 2층으로 올라갑시다. 에미야 국 있잖아. 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네. 하려고 했지만 아! 아야맨가?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야맨. 아야맨 어디로 간 거야? 어? 엄마인가? 그건가 보네. 이미지에서 그 엄마의 이미지가 곰 엄마의 이미지가 머리 쪽이 먹혔어. 하루가오카 유리의 일기. 하루가오카 유리? 요즘 병원의 불상사가 계속돼서 원장인 사토루 씨는 지쳐있는 모양입니다. 토다 선생님도 유키코스 씨도 왜 환자를 죽이는 짓을. 나도 괴롭지만 사토루 씨는 더 괴롭겠죠. 아내인 내가 확실히 지탱해야 해. 오늘은 아야메와 복숭아 젤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복숭아 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난이고요. 과자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아야메는 이 젤리가 매우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이번 아빠 생일에 같이 만들자라고 말했더니 기쁜 듯이 웃었습니다. 아야메, 네가 웃으면 나도 기뻐! 아야메는 우리의 봄을 세계에서 제일로 사랑해! 오늘은 사토루 씨의 남동생 타키루 씨가 왔습니다. 또 돈을 달라고 온 걸까? 빨리 돌아가 주지 않으려나? 원장이니까, 남편이 원장이니까 타키루 씨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창고에 갔습니다. 갑자기 접근하더니 손을 뻗어서 나에게 왜? 폐를 끼쳐서 미안. 아야메가 열이 나버렸습니다. 어제 너무 떠든 탓이겠죠. 몸이 약한 아야메는 자유롭게 밖을 뛰어다니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만 나약해져서 아야메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중얼거렸더니 아야메는 엄마랑 아빠가 항상 곁에 있어주니까 괜찮아 라고 웃어주었습니다. 널 건강하게 놔주지 못해서 미안해. 넌 나와 사토루 씨가 꼭꼭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더러워! 사토루? 타케루? 타케루 그거겠지. 즐거운 듯이 미소 짓는 여자아이와 그 모습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부가 찍혀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야메와 그 부모 되는 분들. 이 여자애 아까 본. 그럼 그 애가 아야메인가? 유리씨와 사토루씨라는 사람들의 외동딸? 타케루라는 사람으로 인해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건가? 창고 열쇠라.
갑시다. 이쪽? 아니네. 창고는 1층이네. 이쪽 아니야. 어디가 안 열렸더라? 여긴가? 여기네. 아야맨가? 아야매치. 아아! 들켜버렸다! 약속! 이거 줄게! 마당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사쿠라가? 가버렸어. 마당 열쇠를... 1층이? 이쪽이었나? 에에 여기 말고 밑으로 내려가 보자. 아하 여기 말고 쓸데없이 그거 하네. 허허 방송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지금 공포 게임하고 있는데 방송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 그 의도 뭐여! 여기네. 손가락이다. 잡아. 아, 왜 나도 큰 손이 된 거야? 난 그렇게 큰 손이 되고 싶지 않아. 난 너 누구야? 사쿠라, 드디어 찾았어. 미치 오빠. 점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같이 돌아가자. 싫어. 뭐? 집에 돌아가도 아빠는 일 때문에 없는 걸. 그건 점장님의 질 나쁜 장난이고. 엄마가 없어지고 나서 아빠 일만 해. 항상 바빠 보이고 항상 지쳐 있어. 내가 있으니까 날 돌봐야 하니까 지쳐 있어. 아빠는 날 없어져 버리라고 생각하는 걸까? 사쿠라. 하긴 점장님은 자주 피곤한 얼굴을 하고 있어. 하지만 사쿠라를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웃었었어. 점장님은 사쿠라가 있으니까 힘낼 수 있는 거야. 사쿠라가 없어지면 점장님은 분명... 그러니까 말이야. 좀 더 점장님을 믿어줘. 점장님도 나도 모두 사쿠라를 정말 좋아하니까. 고마워 미치 오빠. 자 같이 돌아가자. 그리고 생일 파티 하자. 점장님도 기다리고 계셔. 그래. 아 그리고 말이야 이거 주웠어. 어디 열쇠일까? 병동 열쇠. 뒤에서 날 노리고 있다. 점장. 여기에 병동이 왜 있어요? 집인데 갑자기 왜 연결되는 거지? 아! 집 옆에다 건설했나 보네. 호호. 잠깐 미치 오빠. 왜 그래? 아야메를 찾아야 해. 사쿠라, 아야메를 알고 있어? 응, 마당에서 울고 있던 날 위로해줬어. 그래서 친구가 됐어. 에, 그랬구나. 아야메는 사쿠라한테 내 이름을 알려줬던 건가? 그렇구나. 그렇죠 말이야. 내 생일 파티에 와준다고 약속했는데 어디로 간 걸까? 사쿠라? 미치 오빠? 아야메? 큰일이야. 대체 뭐가? 따라와. 잠깐! 여긴 히! 사쿠라 보면 안 돼. 미치 오빠. 괜찮아 침착해. 띠띠 살아있어. 뭐? 너희 괜찮아? 일단 여기서 벗어나자.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를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